콤보를 튀겨라 여러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닭가슴살이랑 소시지가 남았는데 제가 소시지는 조금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닭가슴살부터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익니 닭가슴살아? 냉장고가 고쳐졌습니다. 야, 아주 꽝꽝 얼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틀 동안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는 점. 하지만 저는 튀길 거라는 점. 남자가 돼가지고 한번 튀기기로 마음 먹었으면 닭가슴살이라도 튀겨 먹어야.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튀기지? 그냥 막 튀기면 됩니다. 따라와라. 뜨겁다. 어우, 뜨거워. 둘 중에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대한민국 1등 튀김가루. 맛 좋은 치킨 튀김가루. 여러분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치킨 튀김가루로 튀긴 거는 치킨 같은데 그냥 튀김가루로 튀긴 거는 명태전? 과연 맛은 어떨까요? 치킨 튀김가루라고 해가지고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을까요? 그냥 튀김가루에도 뭐 자기들만의 비법으로 간을 했는데 먹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1등부터 먹어볼게요. 1등인지 아닌지 몰라요. 네, 먹어볼게요. 아 맞다, 여러분들 닭가슴살을 왜 살까요? 살 빼려고. 근데 이렇게 튀겨 먹으면 어떻게 돼? 자괴감 들겠죠? 그럼 뭐 운동해야죠 여러분. 물구나무 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대요. 그냥 좀 더 간이 세요. 치킨이니까 치킨 튀김가루로 튀기지 마세요. 별 차이 없어요. 좀 더 바삭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별 차이 안 나요. 맛은 치킨 튀김가루가 조금 더 치킨스러우나 각각 고유의 맛이 있어 평가하기 애매합니다. 바삭함은 확실히 치킨 튀김가루가 굿. 동일한 가격이면 치킨 튀김가루를 사겠지만 굳이 돈을 더 주고 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먹어본 두 가지 제품만을 비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안녕!